그래, 이번에 멀리 멀리 여행을 가는 거야. 아싸, 여행! 아, 여보, 다 좋은데 여행을 어디로 갈 건데? 그러면 일본 여행은 어떨까? 아니, 당신 휴가가 1박 2일인데 어떻게 일본을 가요? 그러면 제주도 여행 갈까? 아, 대한민국! 동해물과 파도 1박 2일인데 제주도 가는 것도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거기 가볼까? 얘들아, 그 두구두구 부탁해. 우리가 갈 곳은 바로 일본, 한국 둘 다 가는 거야. 왜? 이게 뭔 소리지? 코레와 토유코토? 당신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자, 여길 봐봐. 한국에 일본 료칸이 있다는 거 있지? 비행기표 절약도 할 수 있고 일본 여행을 가지 못해 아쉬워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곳이라고. 그런데 오늘 주말이고 오늘 당장 예약할 수 없을 텐데 이렇게 계획이 없어서야 어떻게 여행을 가요? 진짜 당신의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보, 이미 예약했어. 빨리 준비해. 우리 준비 끝났는데? 안녕하세요, 요르르의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려요. 오늘은 가족끼리 온천에 놀러 왔는데 건물이 엄청 예쁘죠? 아, 자, 여기는 저희 아빠예요. 아빠, 아빠 인사! 안녕하세요. 여기는 엄마 우리 엄마인데요. 온천에 온 소감이 어떤가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유르르 엄마예요. 온천 여행 엄청 두근두근해요. 엄마 카메라 나온다고 귀여운 척하는 거 역겨. 이 사람은 누구냐고요? 저거 몰라요. 무슨 소리야 그게? 안녕하세요. 저는 요르르 오빠 리아입니다. 온천 여행에 왔고요. 요르르 유튜브 구독 취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요르르, 여기 근데 촬영 금지래. 빨리 꺼. 왜요? 글쎄, 여기에 써있는데. 뭐야, 브이로그 찍어서 한탕 땡기려고 했는데. 여보, 생각보다 건물이 좀 작네요. 그러게. 그래도 분위기 있잖아. 곤니치와. 깜짝이야. 어우. 저희 온천은 하루에 한 팀, 편안하게 가족끼리 즐기는 온천이라 작게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온천 여주인장 토요시마 마치코라고 합니다. 촬영 금지인 이유는 아무래도 온천이다 보니 사생활 침해가 걱정되어서 말이에요. 엄청난 미인? 그렇군요. 주인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당연히 지켜야죠. 주인장님, 정말 예쁘시네요. 혹시 저랑 따끈한 우유 한잔 하실래요? 리아야, 그건 실례야. 자, 여러분, 계속 서 있지 마시고 들어오시겠어요? 저희 하나유라 료칸은 전통적인 일본의 분위기가 강하면서도 현대적인 쾌적함을 겸비한 숙소입니다. 자, 오늘 손님들이 묵으실 곳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를 따라오시겠어요? 저는 온천 말고 마치코짱을 조금 더 알아가고 싶은데 마치코짱을 소개시키시면 안 될까요? 저도요, 알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계속 소개시켜주세요. 바보들. 리아야, 가자. 자, 이쪽이 손님들이 숙박할 곳입니다. 편안한 숙박 되세요. 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휴가를 만끽해야죠. 우와, 너무 좋아. 아무리 봐도 오길 잘했어. 일본 여행 온 것 같다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요. 우리 일단 밥부터 먹을까요? 맛있겠네. 어머, 갑자기 정신을 잃었네.
오늘 많이 피곤한가? 이제 밥도 먹겠다. 온천에 가볼까? 우와! 생각보다 넓고 엄청 좋은데? 분위기도 완전 끝내줘요. 진짜 일본 여행 온 것 같아요. 한국에도 이렇게 좋은 온천이 있을 줄이야. 오, 시원하다. 야, 뭐가 시원해? 아, 뜨겁기만 한데. 아빠 따라해본 건데? 우리 아빠 진짜 아재 같아. 시원하다. 뜨뜻한 게 이게 인생 아니겠니? 뭔가 내 욕을 하나? 귀가 왜 이렇게 간지러워? 아, 요즘 날씨가 추웠는데 이렇게 뜨거운 물에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노곤노곤해져. 아. 아, 얘들아, 주면 안 돼. 아, 피로도 싹 풀렸겠다. 이제 들어가야 더 잘까? 마츠코 시방인가? 어? 뭐야? 아휴,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겠지? 여보, 아까 하치코 씨 방문을 봤는데 뭔가 목이 뱀처럼 엄청 긴 그림자를 봤어. 헛것을 본 거겠지? 에? 에이, 그림자에 뭔가 잘못 비춰진 거겠죠. 근데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해준 이야기가 생각나네. 로꾸로꾸비라고 들어봤어요? 옛날에 일본 요괴인데 목이 뱀처럼 길게 늘어나는 요괴가 있었대요. 아침엔 평범한 인간인데 본인이 자고 있을 땐 목이 길게 늘어나서 사람들을 잡아먹는다나 봐. 그런데 아침이 되면 본인이 요괴로 변한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귀신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건 다 지어낸 이야기라고요. 그런 게 있을 리가. 뭐야? 물어봐놓고 자네? 나도 자야겠다. 식사 시간이네. 목말라. 물. 어? 어? 마츠코 누나? 리아야, 왜 혼자 있어? 나 좀 잠깐 도와줄래? 어, 물론이죠 누나. 어, 목이! 어! 소리지? 오빠 목소리인데. 엄마 아빠, 오빠 목소리 못 들었어요? 그러게, 리아가 없네. 에휴, 녀석 어디 간 거야? 같이 찾으러 가볼까? 네. 리아야! 아, 이 녀석 어디 간 거야? 어? 마치코 씨? 우르르! 너도 저거 보이니? 어? 저거 도대체 뭐야? 우르르! 빨리 가서 엄마 껴! 이 온천에 나가야겠어! 요맨 씨, 저 좀 도와주세요. 요괴야! 리아를 어떻게 한 거야! 맛있게 먹을 건데! 이 녀석이! 요르르 빨리!
어? 뭐야? 응? 다들 어디 간 거야? 얘들아, 어딨어? 맛있게! 제목 먹어줄게! 아, 맞다. 한 병이 더 있었지. 너도 먹으러 위에 와서 잡아먹어주 마. 으아! 어, 징그러! 뭘 이렇게 짚었지? 정신이 드세요? 제가 왜 여기에... 아, 그게 사실은 말이죠. 그랬군요. 어쩐지 밤만 되면 손님들이 사라지고 저희 여관에 사람들이 점점 발길을 끊었었는데 제 몸에 그런 요괴가 살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리 엄마 주먹이 괴물을 성불시켰으니까. 그렇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너네 어머님이 퇴마사이셨구나. 아, 퇴마사는 아니고 그냥 가볍게 살짝 친 건데 뭐 어쩌다 보니. 어쨌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스펙타클한 여행이었어. 그치? 어이, 하지만 엄마가 귀신을 퇴치했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니까 나 퇴마사나 돼볼까? 내 주먹 한 방이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호! 하! 그니까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